미국 뉴욕 백화점에 18세기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소유했던 보석 팔찌가 전시됐습니다.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석 브랜드 멜레리오가 주최한 레지던스에 전시되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. 석류석과 금색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이 팔찌에는 로마 황제 7명 얼굴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. 1780년 당시 15세였던 보석상 장 바티스트 멜레리오가 왕비의 시녀에게 팔찌를 판매한 이야기가 전해지며 가치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.